안보리 제재 여파로 단둥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단둥에 직접 가보니 중국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교묘하게 영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단둥의 평양 고려관입니다. 지상 5층 규모로 해외 북한 식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지만 지난 11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수백 명의 북한 종업원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렇게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지만 간판과 북한 깃발까지 내려 영업 재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둥 시내의 북한 식당 삼천리는 고려관보다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측의 북한 식당 철수 지시와 종업원의 비자 연장이 금지된 탓입니다. 하지만 일부 북한 식당은 편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분을 중국인에게 넘긴 뒤 이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 영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문을 닫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야간에 부업 활동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대신 통행허가증으로 불법 취업하는 북한 노동자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 식당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